안녕하세요. 기부찌. 지금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지금 저수지 보면서 새소리 들으면서 앞에 꽃도 있고요. 여기에 앉아서 저수지 바라보는데 정말 행복하고 좋습니다. 모처럼 낚시를 한 번씩 나오신 분들이 아 나는 왜 낚시가 안 되지 고기가 안 낚이지 하고 힘들어 하시면서 넋두리 하시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튜브찌 안타깝습니다. 사실 튜브찌는 거의 매일같이 낚시를 합니다. 그리고 낚시를 튜브찌는 유튜브 방송을 하다 보니까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또 많이 하게 되고요. 그래서 튜브찌가 낚시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저렇게 하고 싶은데 왜 안 되지? 이게 붕어는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근데 생명체를 상대로 해서 내가 튜브찌는 승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와 나의 승부, 강자와 약자의 그런 생각으로 튜브찌는 낚시를 해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정직하게 정확한 승부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12시에 정읍이 아니면 그냥 튜브찌는 별로 재미가 없어요. 몸이 걸려나오거나 6시에 바늘이 걸려나오거나 3시, 9시 이렇게 걸리면 재미없어요. 그냥 12시에 걸려야 재밌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 튜브찌는 매일 많이 낚시를 타다 보니까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나만의 방식을 찾아서 하지만 모처럼 한 번씩 낚시를 나오신 분들은 그게 안 되잖아요. 어떤 분들은 물론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어쩔 때는 2주에 한 번, 어쩔 때는 한 달에 한 번, 어쩔 때 어쩌면 또 1년에 한 번 이렇게 나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나오면 고기를 낚겠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자연을 즐기고 내가 좋아하는 취미 그냥 물가에 앉아서 찌를 세운다는 생각으로 그냥 그렇게 낚시를 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고기를 꼭 붕어를 꼭 낚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오히려 스트레스를 안고 못 낚으면 스트레스를 안고 돌아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튜브찌는 뭐 또 한편으로는 죄인 아니 죄인이 되는 기분이에요. 나만 낚고 있으면 주변에 못 낚고 계시면 또 미안하고요. 그래서 한마디 했습니다. 근데 낚시란 게 참 하면 할수록 어려워요. 튜브찌도 어렵습니다. 낚시가. 근데 예전보다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가만히 낚시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면 옛날에는 정말 붕어들이 쉽게 그냥 낚을 수가 있었거든요. 붕어들을.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어렵게 어렵게 해야 그나마 낚아낼 수 있습니다. 튜브찌도 그렇게 힘들어요. 붕어 낚는 게 쉽질 않습니다. 영상에는 편집해놓고 그냥 낚아내는 모습만 올리니까 아 튜브찌 쉽게 낚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 튜브찌 저렇게 많이 낚아내는데 나도 가면 한두 마리 손만 보겠지? 이런 생각으로 오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튜브찌도 정말 힘들게 낚습니다. 안 될 때는 튜브찌도 방법을 수도 없이 튜브찌는 바꿉니다. 가만히 있질 않아요. 이렇게 해서 안 나오면 방법을 나올 때까지 바꿉니다. 근데 이게 튜브찌가 낚시를 좀 한 마리라도 더 낚을 수 있는 길은 그런 비결은 뭐냐 하면 방법을 끊임없이 바꾼다는 겁니다. 내가 이 방법을 썼는데 안 바꾸고 안 낚이는 방법인데 그 방법을 계속 쓴다면 하루 종일 안 낚입니다.
그래서 방법은 계속 바꿔서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낚시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낚이는 방법을 찾을 때까지 계속해서 바꿔준다는 생각. 그거를 재미로 느끼고 오히려 낚시를 접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방법을 바꾸는 중에 한 마리라도 낚이면 아이고 횡재했네 하고 안 낚여도 아 내가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봤다. 그러면 오늘은 못 낚았으면 다음에 또 이 방법 저 방법을 해보다 보면은 자꾸 방법이 늘다 보면 언젠가는 낚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게 낚시인 것 같아요. 그게 배워가는 과정이고요. 주로 쭉 반복을 하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자꾸 바꿔보는 게 그렇다가 한번 맞아떨어지면 태박을 만날 수도 있는 거고요. 낚시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느 물회를 가든지 그 저수지만의 특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 특성을 파악을 하기가 하루 낚시 가서는 어렵습니다. 사실 두지도 어려워요. 그렇게 특성 파악한다는 게 각 저수지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현지에서 낚시를 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절대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쓰는 방법을 참고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근데 그냥 나만이 잘한다고 내 방식대로 안 통합니다. 두부치도 매번 그걸 느낍니다. 그 저수지에 가면 그 지역에 가면 그 지역 사람들도 낚시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의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 패턴, 또 먹이 될 수 있으면 그걸 참고를 해서 하는 게 최고 좋습니다. 그래, 모처럼 한번 낚시를 가신다면 먼저 자리를 잡고 앉기보다는 그냥 즐긴다면 상관이 없는데 한 번쯤은 주변에 계신 분들 뒤에 가서 낚시하시는 분들 뒤에 가서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렇게 탐문해서 정보를 좀 얻어서 접하는 게 낚시를 시작을 하는 게 오히려 좋지 않나 싶어요. 산책도 할 겸 뭐 저수지 한 바퀴 그냥 사람 있는 곳이면 가서 한번 물어보고 그렇게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튜브치도 항상 그렇게 합니다. 튜브치도 그래도 낚시 좀 한다고 하는데도 그 지역에 가면 안 돼요. 잘 힘들어요. 새로운 물에 도전을 하면 옛날에 해봤던 곳이면 좀 더 수월하겠죠. 그래서 낚시는 또한 튜브치가 생각하는 낚시는 내가 잘 아는 저수지 내가 잘 많이 다녀봤던 물 그 물에 가서 손맛을 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지역? 새로운 지역에 간다고 해서 꼭 붕어가 낚여주나요? 멀리 간다? 멀리 간다고 해서 낚여주나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가까운 지역에 가서 내가 찌를 세우고 작은 씨알이라도 그냥 한두 마리 낚는 거 그걸 더 즐겁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요즘은 어디든 가든 간에 지금 전국적으로 다 지금 조항 정보를 들어봐도 고기가 잘 안 낚입니다. 그래서 참 요즘 낚시인들이 제일 힘들어하죠. 이런 상황이 앞으로 계속 더 심할 것 같아요. 고기가 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낚시하는 낚시라는 것도 옛날의 낚시가 아닌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우리 낚시하는 사람들 생각도 조금은 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튜브치 지금 저수지를 바라보면서 산책길에 한마디 했습니다. 갈 때가 마른 풀도 있고요. 지금 새싹이 돋아나는 풀도 있고요. 무운 게 가면 다시 새것이 이렇게 돋아납니다. 새싹이 피어납니다. 꽃도 피어 있네요. 이렇게 꽃도 있어요. 자, 이곳에서 오늘 또 낚시를 할 건데요. 모두들 행복하고 즐거운 낚시들 하세요. 감사합니다.